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뭐야, 이게? 무슨 비트코인이 다 달려있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잘 들린다고요? 음, 요번에, 음. 아,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어, 라이브를 공개로 오늘은 그냥 하고요. 장, 오늘 길게 안할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나서 라이브를 공개하고 공개로 하고 못할 뻔했어요 이번 주에 방송을 너무 이 폭락장이 빨리 와서 하락 시점이 우리가 제가 이제 예상한 것보다 한2주 정도 빨리 왔어요. 어,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공개 방송으로 한번 하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다음 주에 큰 폭락이 한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뭐 한, 그거는 제가 당 멤버십 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따로. 예, 다음 주에 한번 큰 폭락이 나오고, 거기서 절대 끝이 아니고 계속 될 거예요, 폭락은. 예, 폭락이 계속 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예, 한번더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이었나? 증시 폭락한 날이 화요일이었, 수요일이었죠? 그, 우리나라 그, 갭낙으로 900을 그냥 깨버린 날이 수요일. 예, 수요일 날이었죠. 중국 위기 불거지면서. 그때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기쁠 때가 좀두 번이 있어요. 기쁠 때가. 첫 번째는, 이 요새는 내가 이런, 개별주 매매를 잘안 하는데, 옛날에 뭐한2000 금융위기 때나 뭐 이럴 때 개별주 상한가 따먹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사갖고 사우나 갔다 오거나, 종가에 사가지고, 어, 시간에를 봤을 때, 이게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매수하고 사우나 갔다 왔는데, 이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거야. 사우나를 가, 시초가에 딱 매수를 하고, 사우나를 딱 갔다 와요. 그러면 상한가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랑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주 수요일날 폭락을 예상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빠진다고 제가 저번 주 방송 때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월요일 날 개장하고 하락하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이제 폭락이 나왔잖아요. 중국 위기가 불거치면서 그럴 때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세상이 주식을 다 팔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네.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랑은 저랑은 좀 성향이 달라요. 근데 옛날부터, 그러니까 요번엔 내가 더 빨랐어. 마이클 버리보다. 레미나님, 요번엔 내가 훨씬 빨랐어. 마이클 버리보다. 마이클 버리는 저번 달에 쳤고, 나는 두달 전부터 시기를 예측을 했고, 그러니까 마, 요번엔 내가 이겼지. 마이클 버리한테. 근데 항상 비슷해. 폭락 예측 시점이 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게 기본적인 이 가짐이 다르잖아. 마이클 버리는 폭락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고, 나는 폭락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스타일이 다르죠. 어, 무엇이 보이나님 어, 뭐, 오랜만이네. 무엇이 보이나님 예,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다렸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실 분들은 뭐 교육도 두달 동안 이제 받았는데, 그게 이제 뭐 적중을 했고, 어, 이제 남은 거는, 일본 위기나, 아니면 미국의 은행 붕괴, 요거 둘 중에 하나 남았다고 봐요. 일단은 이제 시작한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이렇게 뭐 위기설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이랬다고 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두달 내내 얘기한 거야. 나는 2천을 깨는 위기를 지금 얘기한 거라 그랬어요. 그냥 조정이 아니고 근데 점점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악재가 하나씩 나오면서 원래 있던 악재라고 이~ 헝다그룹 붕괴도 (2년) 묵은 해묵은 악재예요 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내려갈까 헝다그룹 붕괴 중국 위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내가 애플 폭락할 때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폭락이 그다음에 뉴스가 이제 나와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잖아 차트를. 차트가 먼저 내려갔다고. 차트가 아니고 돈이 먼저 나갔다고. 위험자산에서. 어, 거기에 대해서는 전 2주 전 방송을 보면 되고, 애플 폭락, 호가 먹, 뭐, 호, 호가 대놓고 때린다고 내가 얘기한 부분 있죠? 이거는 시장에 대한 매도라고. 단순 실적이 안 나와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매도라고. 제도권에서, 메이저들이. 그때 판 사람이 승자라고, 주식을. 처음에 2주 전, 2주 전에 판 사람이 승자야, 주식을. 그 전에 판 사람도 승자고. 어쨌든 그래서, 본격적으로 폭락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지, 중요한 건.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은 조정 수준이고, 추세를 깼을 뿐이야. 20주선을 깼을 뿐. 음, 근데 그 타이밍까지도, 어, 정확하게, 어떻게 맞았어요 지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하락이나 상승은 고점이나 저점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예상하는 거라 그랬죠.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 한마디로 코스피 지수.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 내 네,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순 없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 지금 어제 오늘 유동성 위기 불거지는 기업들이 한두 개 지금 찌라시 돌고 있어요. 대기업이에요. 근데 한 군데는 좀 유력해 보여. 어, 붕괴가 상장사만 도미노라고 금융위 때랑 똑같아 상장사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 지금 큰일 난데 하나 있어. 지금 날그 기업은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주말인데 쉬지는 못하고, 어딘지는 내가 국적으로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나 아까 긴급하게 그것 때문에 회의했는데, 지금 거기 무너질, 무너질 수 있다. 돈이 없어갖고. 일단은 중국 위기에서 위기가 터지고, 64조가 물려버렸죠, 지금. 회사가. 64조가 물리고, 그로 인해서 연쇄 부도 났을 때, 부동산 기업의 pf를 pf 대출을 해준 중국의 은행들까지 연쇄부도를 예측을 했을 때 가용범위가 1경 6천조.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정도 되잖아. 20년 예산인가? 우리나라 예산으로 따지면 25년의 예산이 날라가게 생겼어. 지금 중국에서. 1경 6천조가 어, 지금 날라가게 생겼다고요. 도미노 부도로 인해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 이미 손을 쓸수 없다는 거첫 번째는 이미 지났어 손쓸 시기가 손쓸 시기가 지났고 금융위기 때 2008년 여름에 리만 브라더스하고 AIG 그 생명보험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근데,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둘다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의 유동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AIG를 도와줬지.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그 시기를 지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위기 있었던 회사가 이제 AIG다. AIG 알죠? 옛날에 맨유 스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폰서. 근데 그 지금 상황이 중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이제 겪는 거고, 장기적으로 성장이 이제 멈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수출 1위가 중국이잖아요. 2주 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음.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 소비가 당연히 줄고 중국 부동산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면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일어났던 일보다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데 단지 다른 건 기축 통화가 달러내는 거지 그 당시에. 그래서 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이 그때보다는 이제 덜하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좀덜한 건데 어 이게 이제 터지는 규모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쇄 도미노로 미국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지. 이게 시작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이거는 올해 3월달부터 좀 걱정을 했고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 얘기를 해줬었어요. 일본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어, 수출의 마진. 저기 엔화가 지금 800원 후반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있고, 요전에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갔다 왔잖아요. 예, 보니까 호황이 맞아. 경기는 호황이 맞는데 아, 어, 그게 이제 급속도로 어떤 거품이 이제 생겼 세, 그 전부터 생겼었고. 음, 중국 해외 단체. 어, 그거는 있는 사람들 얘기고. 예.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IMF 때도 있는 사람들은 뭐돈잘 썼는데 뭐, 음. 중국은 더 심하지. 음.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줄겠죠. 음. 위기가 오면은 줄 거야. 음. 어쨌든, 여기 써있죠. 이제 이거 우리 트레이더 그룹에서 지난주에 이제, 어, 보고서 형식으로, 어, 이게 작성해 놓은 건데, 아베, 아베 신조. 어, 일본에서 두번 연임을 한 총리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아베 노믹, 스라는 단어를 본인 이름 뒤에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을 시켜버렸죠. 예, 그런 다음에, 억지로 저엔나를 풀고, 막 찍어내고, 그게 이제 14년째에요. 미국의 양정하나처럼, 음, 에나를 억지로 찍어 찍은 게 14년째라고. 그래서 지금 엔저 효과 톡톡히 보고 계속 있었고 어 위기를 계속 요리조리 피해 갔는데 지난 달 서비스 인플레이션 지수 30년 만에 2%를 돌파했어요. 30년 만에 어 30년이라고 함은 소니가 유행할 때예요. 혼다가 유행할 때고 어 그때가 일본에 잃어버린 20, 20년이 시작 시작되고 이후예요. 이후 그때 도쿄 부동산이 전 세계 1위 할 때거든. 지금 그게 다 오고 있고 어 경기가 호황은 맞는데 폭탄을 안는 호황이야 이건. 폭탄을 언젠간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았다고 얘네가 지금 앞에서 억지로 엔화를 땡겨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드 돌려받기식으로 억지로 엔화를 막 찍어내서.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 하다가 지금 과를 받게 생겼다는 거야, 시기 얘기하면.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지. 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 여기 보면은, 보이죠? 지금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야, 이게. 0.1%잖아, 마이너스. 시장 영향력 매우 높음. 이게 네이버거든요, 지금. 어, 시장 영향이 매우 높다는 거는 이제 달러 다음이란 얘기고, 내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달러의 구성 요소. 어, 그래서 이 지금 마이너스 0.1%가 여기는 지금 2017년부터 금리가 계속 똑같잖아, 지금. 2017년부터 변화가 하나도 없어. 이전에도 똑같았어. 2015년인가 14년부터 마이너스 0.1%였을 거야. 어, 2013년인가? 금융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예, 마이너스 0.1% 였던 거죠. 근데, 음, 이거를 이제 플러스로 바꾼다, 이거야. 예,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어, 당장, 이자 비용이 이제 늘어나죠. 당장. 당장 이자 비용이 일단 첫 번째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경기가, 수,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어, 경기가 죽겠지.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주가라는 거는 6개월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어 일본 증시가. 근데 일본 증시 올해만 1년 동안 거의 두배 올랐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다고. 근데 내리, 그게 내려앉으면은 지수가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 날수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엔화를 흡수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 흡수하냐. 이건 중요치 않아. 별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14년 동안 유지해 왔던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YCC라는 말 들어봤죠? 일본에. YCC. YCC라는 거는 그 그걸 또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원래 미국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1 9 4 0년대 YCC가. 음 근데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거는.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 정책을 썼단 말이야요 일본이. 근데 이거에 대한 과를 지금 받게 생겼다는 거지. 예, 그래서 14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되면 환율의 방향이 바뀌겠죠. 14년 만에 인상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엔화의 거래량이 세계 2위에요 지금 달러 다음이라고. 어, 내가 그때 멤버십 강연 때 얘기 달러의 구성 요소 얘기해 줬죠. 요건데 보여요? 미국 달러의 구성요소예요 이게 어, 유로화 57% 일본 엔화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4년 만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달러에 직격탄으로 직접 영향을 줄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어, 13%라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13%라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13%가 뭐 비중이 되게 큰건 아닌데, 유로화보다 어, 14년 동안 방향이 있어이 추세가 있었잖아, 지금. 엔저 효과, 효, 과 어, 경기를 억지로 끌어 당기기 위해서 계속 옛날을 풀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시 흡수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전 세계의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어, 그 수많은 뭐해지펀드라든지 어, 제도권, 그리고 기관들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버려. 예, 그런 거래량도 마, 많이 나오고 변동성이 엄청 심해진다고, 환율이. 예, 근데 14년 동안 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 약간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라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IF 때, 예 네, IMF 때 동남아 금융위기 어, 그 그거랑 완전 똑같진 않, 않지만 어 그거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1980년대 1980년대 미국 금리를 과거 거를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올리는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14년 만에 아베노믹스를 접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클클 클 거라고. 일본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30% 정도가 외국 자금이거든요. 70%는 이제 자국민 자금이고 일단 거기서 변화가 일단 생기, 생기고 있어 지금 어, 빠져나가고 있다고 돈이 그래서 거기서 위기가 오면은 일단 나는 뭐 8월 말 9월 초에는 이것도 결정될 거라고 봐요. 예. 이거 안 와도 문제인데 이거 오면은 이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야. 예, 그럼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어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고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자를 받는 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비트코인 얘긴데 음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살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반강기반강기가 방광기. 아직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올라갈 거는 그 방광이 전까지 올라갈 건 맞는데 천천히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멤버십 방송에서는 제가 25K까지 올수 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예, 멤버십 방송에서는 지금 25K잖아 폭락해가지고 그냥 여담 얘기하면 2 5 k 에 매수를 한 계속 걸어놨었거든요. 체결됐더라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 세상이 아름다워 막 이럴 때는. 음, 세상이. 뭐, 한 1, 2주일 정도? 거기다가 매수를 우리가 이제, 대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체결돼서 수익이 막나 있는 거야. 세상이 아름답다니까, 그럴 때.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결, 결정이 되든지, 연기가 결정이 되, 돼요. 그레이스케일. 어, 그때 한번 연기를 했어요, 올해 초에. 6개월 뒤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장 끝나고 보통 하더라고, SEC 애들은. 음, 그래서 화요일 날, 비트, 비트코인 ETF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연기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건 모르겠고, 연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8월 말에 블랙락에 어 결과를 그때 발표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SEC 8월 말 말이나 9월 초에 예. 보통 화요일 날다 이제 SEC는 어 이런 걸 발표를 해요. 매주 화요일 날 그게 이제 일정이 꼈을 때는 화요일 날에 보통 발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빠진 거는 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음, 당연한 거. 어,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으니까. 아직까지는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죠, 제가. 직접적으로 요번에 은행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때는 급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은 같이 떨어진다 그랬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 수익을 내기 되게 쉬워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요번에 또 느꼈잖아. 2021년 연말에 내가 방송했을 때 이후로, 그때도 폭락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고, 음, 지금 시작됐고, 라방 듣다 보니 큰일이나 싶네요. 아니, 월요일 날 당장에, 뭐 큰일이, 뭐 나진, 날지 안 날진 모르죠. 예, 월요일 날 당장에. 하지만 다음 주에 더 내려간다는 건 거의 확실한 거지. 지금 내가 그건 따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인지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내려 시장 은 내려갈 거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 레미나님이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네, 어쨌든 그 정도 좀5% 마이너스 10%이 정도면은 빨리 그냥 손절하는 게 낫지. 네, 빨리 손절하는 게 낫지. 왜냐면, 하다 다음 주도 내려갈 거니까. 앞으로, 최소 3주는 더 내려갈 거예요. 아, 2년 정도 됐어요? 어, 그래? 음, 오래됐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저기, 21년에 폭락 얘기할 때도 있었겠네. 근데, 그렇게 막 익숙한 아이디는 아닌데. 어쨌든, 3M이 뭐야? 3M이 뭐 접착회사 아니야? 테이프? 음 어쨌든 최소 3주는 더 떨어져야 돼요. 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마 반등이 50 포인트 정도 이따가 차트 설명은 간단히 내가 해드릴게요. 간단히. 간단히 내가 그 지금 뭐 지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지지. 아르헨티나 기준금리인데 21년에 내가 위기 얘기했을 때는.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요번에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금리를 2 1로 올렸어요. 21%.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118%야. 118%. 1년에 118%의 이자를 줘. 돈을 맡기면. 재밌네. <laughs> 어쨌든 그렇고, 이 지금 아르헨티나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냐면, 아르헨티나가 폐소였나? 파폐단위가 폐소였죠, 아르헨티나가. 후진국 폐소단위는 잘 친,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폐소인가 그렇잖아, 아르헨티나가. 하여튼, 그걸 없애고,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그냥 달러로 쓴다고 하고, 내가 좀 소름이 돋았던 거는, 장기밀매를 합법화한다. 이, 이게 대선 공략이에요, 지금. 장기밀매를 합법화한다는 게, 대선 공략이더라고, 얘네 지금. 그니까, 러 어, 지금 정신 나간 나라야, 같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별걸 가지고 다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laughs> 장기밀매를 합법화 한다는 건, 난 처음에 뉴스를 의심했거든요? 이거 잘못 나온가 오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 근데 진짜더라고. 장기밀매를 합법화 한다는 뉴스가, 아니, 대선 정책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뉴스 같은데 찾아보세요. 장기밀매를 합법화한다는 대선 공약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성 높은 대선 후보가 발언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허경영 씨, 그, 허경은 총재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확률 높은 그런 대선 주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뭐 허경영 씨처럼 뭐, 하늘을 날게 해주겠다느니 아들라면 뭐 2억씩, 5억씩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게 아니라고. 진짜 뭐 예를 들면 은뭐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한 거야.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면 그런 거를 음 비정상화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비정상화에 그리고 어미 이제 국채가 이제 급등을 했잖아. 이게 15년만이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금융위기가 발발된 지 15년이 지났어요. 예, 네, 15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미국채가 최고를 찍었고, 어, 내가 네, 그때 뭐 우리가 워렌버핏 얘기하면서 주식 안 사고 채권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줬죠. 예, 속보로 전해줬죠. 음, 워렌버핏이 채권 산 다음, 다음날. 예, 관우가 이제 올려줬는데, 어,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음. 금리 인상할 수 있고, 미국이. 미국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중국이랑 일본이지. 미국은 중국이랑 일본에서 터지면, 어, 거기에 대한 진화를 나설 것인가? 아니면, 같이, 어, 그냥 방어 태세만 하다가, 같이 빠졌다가, 은행 하나 정도, 큰 은행 한두 개, 작은 은행 여러 개 파산하고 요번 위기를 넘기던가? 저는 요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은행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미국 은행의 문제는. 피체에서 신용등급 강등한 거, 뭐 그것도 바스거 아니에요? 그것도 JP 모건 같은데. 그거를 한달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 은행 위기가 이제 오면 끝이라고. 근데 이제 나왔잖아, 이게. 음, 이거는, 어, 국내 시가총액 상위. 이게 305개인데, 대부분, 여기에 80%는 50개 기업이 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s k 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 수치거든요. 5 2죠한 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 삼성전자가 반토막 이상 났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분은 삼성전자가 한 15조에서 20조 갖고 있어요. 어, 근데 다른 상장사들도 지금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거든. 삼성전자가 15조 빠졌다고 치면 52조에서 15조 빠졌다고 치게. 37조가 돼야지. 114조 빠졌잖아. 반토막이 났잖아요. 삼성전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 이게. 예, 지금 영업이익이. 근데 주가는 어때요? 22년 2월 달에 주가가 2,900인가 3,000이었단 말이야. 내가 방송, 위기 온다고 방송 한참 할 때에요. 어, 그때 영업이익이 3,000 있을 때 52조였잖아. 그러면 3,000 있을 때 52조면, 어, 영업이익이 지금 반토막 이상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반토막을 내려가진 않겠지. 청산가치 라는게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자금도 있는 거니까. 어, 하지만 지금은 주식이 일단 싼게 아니고 비싼 거라는 건 알겠죠. 여러분이 비싸. 주식이. 비싼 거. 이때 3천이었다고. 이때 3천, 이때 2600, 500 이러잖아. 지금. 그럼 주가 디스카운팅이. 어 지수 카운팅이 25% 정도 된 거지 주가가 지수가 어? 코스닥은 똑같아 지금 근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잖아 어? 수치로 따지면 주가가 1,500억이 가야지 맞는 건데 청산 가치나 주가의 기본 뭐 PBR 인 이게 이제 퍼벨류고 PBR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봐, 봐서는 안 되는 게 맞지. 하지만 싼건 아니고 비싼, 비싸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방 요소가 생기면 무조건 다 때려 팔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예. 이거를 뭐 전부터 뭐 말로는 했지만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진 않았어요, 내가. 말로는 했어, 계속. 말로는.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두달 동안 계속. 그래서 구체적으로 롯데하고 포스코하고 롯데, 포스코, 현대제철, 중국 사업부 몇개 정리했어요 지금. 롯데는 어, 어, 화학 무슨 단지인가 그거 중국 쪽 그거 정리했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걸 걔네들은 알았지. 그래서 다 정리한 거라고 미리 준비해 짐 싸들고 수출이 줄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줄어드는 거야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어차피, 제약은 성장성 보고 투자하는 거고, 건설은 밸류 가치를 못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조선이 실, 어, 수주를 많이 해서, 이게 지금 조선이거든요? 조선, 조선인데, 조선이 가장 이제 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자동차 부품, 어, 배터리 에너지, 요 순이에요. 예. 이거를 뭐 지금 뭐 우리가 이걸 보고 투자한다. 이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이게 뭐냐면 어, 미국의 이제 법인 법인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장사도 포함이고. 파산 신청. 음, 응, 기업이 파산 신청. 이제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면서 수익성을 높여가면서, 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이란 게. 근데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있어. 경기가 빨리 안 살아나니까 당연히 망하는 기업도 늘어나겠죠. 어, 어 그, 그게 이제, 어,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장 뭐좀 확실한 신호라 그럴까? 음, 그런 건데, 신청 건수에 신청 건수 중가율추이거든요 2022년에서 2023년 지금 이 가파른 이 기울기를 봐봐요. 이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거의 일자죠.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이때가 가장 많잖아 지금. 2005년, 2005년에서 6년에서는 제일 하락 하락이 제일 높았고. 요 때가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돈이 풀렸을 때예요. 돈이 풀렸을 때니까 그 돈으로 막았겠지. 응. 이자를 내고 했겠지. 하지만 요 때가 이제 코로나 지원 딱 끊겼을 때 아니야. 요 때가 그러니까 언제냐면 주가 고점 찍었을 때야. 2021년 연말, 21년 연말이 주가 글로벌 지수가 다 고점을 찍었을 때거든요. 이때가 가장 이제 적고 이때를 기준으로 변곡점을 만들어서 파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거지. 파산 개수가. 음, 그, 멤버십 교육 때 제가 지표하고 달러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가가 움직이는 첫 번째 요소. 뭐라고요? 주가가 움직이는 첫 번째 요소, 뭐, 뭐라고 그랬죠? 고점을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아니,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게 뭐냐고, 응? 주가랑 가장 연관성이 큰 게, 아, 달러를 했잖아, 달러. 달러, 달러, 이거, 그, 멤버십 때 이거 설명했잖아요. 그래갖고, 유로화가 지금 50%, 엔화가13%뭐 이렇게 설명을 한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때 강연했던 자료잖아. 예. 달러잖아, 달러. 그래갖고 아까 신나게 설명한 거 아니야. 엔화가 달러에 충격을 줄수 있다고. 그럼 달러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되겠냐고. 예, 이미 시작됐지만. 그리고 경제지표.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얘기하면서 GDP를 얘기를 했잖아요.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 세계의 절반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생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크로적인 건데 이거를 내가 왜 저번 달에 얘기를 해 줬겠냐 이거지 이거를 이게 잘못되면 주가가 폭 나가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지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소비지표 GDP만 얘기했잖아 다른 지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달러 환의 방향 그리고 GDP 그리고 소비 심리 소비 그 말은 gdp의 구성 요소가 소비가 70%니까 인제 퍼즐처럼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이래서 이때 왜 이걸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중국이 지금 망한다 그러고 있어 부동산 때문에 경기가 수축되고 소비가 준다고 하고 있죠 소비가 줄면 당연히 소비 심리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야 소비 심리 지표가 안 좋으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미국이. 중국이 50% 정도 되고, 나라마다 다 달라.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비 지출, 정부 지출, 국내에서 일어나는 투자, 그리고 경상 흑자, 경상 적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수출. 요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예, GDP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해. 근데 미국은 소비 지출이 70%를 차지하고 중국은 50%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들도 후진국 빼고는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요것만 쏙그 지표 설명할 때 요것만 얘기한 거야, 요것만. 내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두 번째 요소라고 했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거. 고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 그럼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과 코인은 당연히 떨어지지. 돈이 일로 갔는데. 그래서 경제 지표는 GDP의 구성 요소 얘기해줬고 뭘로 구성돼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망가져서 소비가 줄고 그 영향을 미국도 받게 될 거잖아. 요 미국 1위, 중국 2위란 말이야, 소비가. 근데 중국은 테슬라의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어, 아이폰의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게 대만이에요. 어, 중국이지, 거기도. 복스콘.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통찰해 볼수 있는 건 지금 전 세계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품목 중에 1, 2위가 아이폰하고 테슬라의 전기차란 말이야. 여기에 뭐 의견이 있는 사람 있나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주가도 가장 많이 올라갔고 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이폰을 쓰고 그리고 어, 테슬라가 어, 전기차 판매량이 어, 매년 두세 배씩 늘고 있잖아요. 그건 차란 말이야. 어 아이폰 하나에 100만원씩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그걸 써. 지금 예 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지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 세계 소비의 1, 2위가 아이폰과 테슬라의 전기차라고 근데 그거를 50% 이상 중국에서 다 만든다고 해요. 지금 음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어 이런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변수가 하나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리스크 요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겠지 네 이해되시죠 빨리 요약해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빨리 요약해서 그때 옛날 방송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음 리스크 우리가 두달 전에 위기 준비하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이제부터 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해 있고 실제 환이환 환 시장 달러의 구성 요소가 어, 유로, 일본에나 영국 파운드, 뭐,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뭐, 이렇게 되는데, 1, 2, 3위. 지분율이 80% 정도 세게 되는 그것만 우리가 보자고요. 이건 내가 이제 맨날 보는 건데, 맨날이 아니고, 어, 하루에 12번도 더 보지. 주요 환율 멀티 차트에요. 첫 번째가 브리티시 파운드. 영국의 이제 파운드 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유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아, 엔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향이 어때요? 다 내려가고 있죠? 에나는 신저가예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FX라고 FX. 파운드화는 어, 2017년 말까지는 유로화에 속해 있었고 그 때도 파운드화가 있긴 있었어요. 유로화랑 파운드화를 영국은 같이 썼거든요. 예, 10년 동안, 12년 동안. 근데 완전히 이제 나왔잖아요. 파운드화에서. 어, 그몇년 전에 나왔죠. 그래서 요세 개의 방향을 우리는 봐야 되고, 어, 지금 내가 신화, 확신을 하고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젠지 아세요? 하락장 곧 온다고, 어, 교육, 멤버십 교육방송을 시작한 게두달좀안 됐어요. 한달 반? 한달반 정도 됐어. 음. 근데, 지금 고점을 여기 보면은, 7월 셋째 주에 다 고점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고점이 나왔죠? 예. 네. 달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나왔어. 그때. 그때 바닥이 나왔다고. 한달 전에. 정확히 거의 한 달이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파운드, 유로. 어, 이, 저기, 에나도 급등을 했잖아. 나는 이거를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예, 이 자리에서 환율이왜 이렇게, 이거 말, 유로 같은 경우 특히, 달러가 막 떨어지면서 미증시가 막 올라가는 거야. 음, 이거 버블, 버블인 것 같은데. 막 그때는 이렇게 갸우뚱했죠. 근데 방송을 하면서 더, 그한 1, 2주 하면서 이제 확신을 한 거지. 예, 요소 요소가 계속 잡히니까 내 눈엔 지금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달러의 이제 스프레드거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게 아닌데 예. 여러분이 스프레드 차이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거 말고 이제 국채값 갖고 이제 스프레, 스프레드를 매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외환 딜러나뭐 전문적인 FX 마진이라는 그런 어~ 외환 트레이더나 보는 거지 여러분이 볼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브리티시펀드 유로 에펙스 제페니젠이 e 지금 선물 차트는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좀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큰 추세를 읽을 때 그리고 변수가 생겨요. 여기서 먼저 먼저 생겨 어, 추세를 크게 바꾸는 자리가 있어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 추세로 바꿀 때뭐 이런 자리가 있다고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은 움직임이 이상할 때가 있다고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거래량이 막 늘면서 그게 왜 그렇겠어 큰 돈들이 움직인, 움직이니까 움직 그런 거예요 애플이 떨어졌잖아 일주일 만에 10%가 그게 왜 그렇겠어 큰 돈들이 팔았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그냥 돈의 힘을 보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가인데 음, 유가가 완전히 추세를 전환시켰죠, 지금. 어, 유가가 행보 어 60에서 70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한 4, 5개월 동안. 예. 근데 어 80을 뚫면서 80에서 지지가 나왔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겠지? 그, 근데 이게 이제 100이 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고, 90만 와도 이제 주가는 폭락을 거의 하더라고. 90만 와도. 예,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연준 얘기 나오고, 연준 얘기 나오면은, 어, 금리 인상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이제는 인상 한번더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집값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니까, 가만히 냅둬도 주가가 내려가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나이, 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좀 있으면은 기름 부은 데다가 화염방사기를 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음, 2, 3주 뒤에를 지켜보시고, 차트로 얘기를 하자면, 차트는 원래 멤버십 대 얘기해 줄라 그랬는데 초정되어 있는 게 어디 갔냐 이거는 주봉이잖아요 지금 20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한달 전에 이렇게 지금 그냥 깨버렸죠 음 이틀 만에 깨버렸어 이틀 만에 갭으로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여기서 라이브를 했어요. 폭 나곤다, 폭 나곤다. 두달 동안 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단 말이야? 지금 이게 이, 요, 요거야, 요거. 요거. 예를 들면, 음. 근데 이거는 크게 안 떨어진 거야. 예. 이거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봐요. 이봉 길이가. 음.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게 2600에서 2300을, 예. 요정, 요만큼으로 이제 보는 거고, 행보를 뭐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500에서, 어 잠깐 반등 나왔다가, 이제 2,300까지 갔다가, 뭐 2,300이라고 할게요. 그 금방이에요. 뭐 이렇게 되겠지. 어. 요 금방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쓰는 차트에는 정확히 돼 있어요. 정확히. 지수가. 근데 지금 뭐, 옵션. 외국인의 푸드 옵션 매수 집중 구역. 뭐, 이런 걸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값이 있어. 삼성전자의 1차 지지선, 삼성전자의 2차 지지선에, 어, 이 지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 값을 매긴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공개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 네.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던지, 뭐 진짜 일본 터지면은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어 이거를 만약에 2,300을 깨면 나는 여기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음. 2,500이 어 지난주에 2,500을 깨던가 오지 말았으면 지금 이런 이 논리가 아니었다고 내가. 근데 2,500에서 코스피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여기. 음, 그쵸? 어, 이렇게 됐을 때는, 갭으로, 갭으로 깰수 있어. 음, 다음 주에. 예, 갭으로 깰수 있어. 어쨌든, 2,500의 지지력을 테스트했다. 근데, 지지고 뭐, 그거가 의미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니에요. 2,300까지는 무조건 오는 게 맞고요. 2,100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는 이제 2100. 예, 2100. <laughs> 그게 나는 이제 9월 초. 9월 초로 보고 있는 거고. 더 빠지면은 뭐, 9월 중순까지도 빠질 수 있는. 어, 이렇게. 왜냐면 하 계속 빠지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며칠 빠졌다가 또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그 다음 주에는 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요게 좀 반복될 수 있으니까. 급할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원자재 시장, 원자재 시장을 리밸런싱 하거나, 원자재 시장 채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저기를 했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 원자재 시장을 리밸런싱 하고 있거든요. 응, 급락할 수 있어. 그래서 뭐 해외선물이나 원자재, 골드, 요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현금 들고 있다가 한달뒤 정도에, 어, 많이 빠지면은 삼대요 네, 많이 빠지면. 예. 네. 머리스타고 뭐, 내가 뭐, 공개방송에서 바닥을 짚어줄 수는 없고요. 제가 이때는 방송을 안 했어요. 여기서 경고만 했어. 그러고 그냥 6개월 동안 방송, 7, 8개월 동안 방송을 안 했거든요. 떨어진다고 예고만 하고, 뭐, 요때한번 켰나? 바닥 됐다고? 연말인가? 요때한번 켰어요. 2000, 2000 초반에서 방송을 한번 켰거든요. 이제 뭐 주식 어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요번에는 내가 좀 이제 방송을 하려고 멤버십 교육을 만든 거고, 뭐 바닥에 오면은 방송을 하겠죠. 예, 공개방송을 할지, 멤버십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바닥에 오면은 장 중에 뭐장 중에는 힘들 것 같고, 뭐 이제 살 때가 됐다. 아, 뭐 이렇게 하겠죠. 섹터도 뭐 정리해줄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이 뭐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고 어 어디 이제 기업에서 제 이제 교육 방식이나 어떤 마인드적인 게좀 마음에 든다고 문의가 왔는데 인수를 이 채널도 뭐 인수를 하고 그런가봐. 그러니까 나의 그 교육 방침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거가 좀 좋았나 봐요. 보기에 방송을 잘안 하니까 제가 지금 방송한 걸 세보니까 거의 3년 동안 라이브 한게 30번이 안 돼요. 라이브 한게 30번이 안 돼. 그러면 한달 반에 라이브 한 번씩 한 거야. 근데 구독자가 사실 뭐 라이브 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고, 그리고 요새 이제 쇼츠 영상이 올라가는 건. 어떤, 뭐, 자세하게 얘기 못해요. 이게 이제, 어 딜이 들어왔어요. 딜이. 채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채널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냥 내 교육 방침을 좀 자기들이 갖고 가고 싶다는 거지. 예, 이런 어떤 통찰력 위주의 시장을 보는 해안들을 어, 자기네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화, 승화시키고 싶다? 뭐, 이런 딜이 들어왔어요. 좀큰 데서.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건 의미 없고 그거 아니어도 뭐 우리는 이거를 뭐돈 벌려고 했으면은 벌써 뭐 내가 자주 방송했겠죠. 이걸로 수익 창출이 목표였다면. 근데 3년 동안 라이브 30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그게 뭐돈 벌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잖아. 이걸로. 그렇잖아요. 예. 경고 위기 때만 나타나서 미리 방송을 하는 거지 내가. 위기 때만 나타나서 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를 뭐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음. 어, 그리고 메일로 질문을 많이 하신 게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했고 음, 전에 방송 2주 동안 방송을 본 사람들이겠지 27,000 하고 25,000K 두 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걸 뭐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한 거냐 아 위로 갈줄 알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그거는 방송에서 다 얘기한 거야 이미. 안강기 전에 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근데 올해는 4만 달러 못 넘는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고 근데 지금 급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수 있다 그랬어. 일시적으로. 근데 지금 그게 나온 거지. 그리고 질문을 메일로 뭐 자기 뭐 포트폴리오를 보낸다든가 이거 지금 물렸는데 애매하게 물렸다. 뭐한 5%에서 10% 아까 그 레미나님처럼. 어?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자한테 이제 제가 전에 들었고 이제 아주 진짜 무슨 이상한 메일은 나한테 얘기도 안 해. 예, 동생들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삭제시켜버려. 근데 이, 좀, 뭐랄까, 구독한 지 오래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전에 메일을 좀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은 최대한 답변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예, 포트폴리오인데 지금 뭐 물렸다. 이렇게 하면 무슨 종목 매수가 이런 걸 적어주고 본인이 어, 누구라고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구독자명 누구라고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물렸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답을 달라 약간 이런 식 그런 거는 답장을 어떻게 해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어제 구독한 사람이 갑자기 질문 어제 구독했어도 뭐 구독한 지는 얼마 안 됐으나 질문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인간답게 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무례하게 좀 하지 말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뭐 상담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음, 어쨌든. 아니, 물어보면 충분히 답해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방송마다 질문 온 거에 대해서 답을 계속 해주잖아요. 예. 그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종목이 뭐좀 예를 들면 좋게 내가 좋게 보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대부분 안 좋게 보지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음 근데 분명히 본인이 뭐 본인을 밝혀야지. 소통을 메일로밖에 할수 없잖아. 응. 댓글로 공개적으로 종목을 언급을 하질 못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뭐, 초단타 레미나님처럼, 눈에 보이면 우리가 되게 좋게 보겠죠. 어, 댓글도 남기고, 이렇게 채팅도 많이 하니까, 음, 응. 도와주려고 하겠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안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나?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채널의 하여튼 제 어떤 이런 마인드를 좀 좋게 보는 회장님이 있어가지고 통화만 한번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오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뭐 다짜고짜 오라 그래. 회장이면 당가. 다짜고짜 오라 그래. 뭐. 하여튼 통화만 했어요. 통화만. 마인드가 되게 조, 자기가 좋아하는 마인드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시장을 보는 게, 음, 다른 사람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어, 그 교육을 우리 쪽에서 좀, 어, 좀 크게 화, 기업화 시킬 생각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음.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지. 제갈공명 공장. 뭐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음, 저는, 정확히 얘기라면 투자운용 전략가예요. 투자운용 전략가, 투자 전략가가 아니고 투자운용 전략가 지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네 투자운용 전략가가 만든 거고 지수 전문 네어 근데 나는 사실 트레이더거든요. 단타를 좋아하고 어 그런 걸 좋아해요. 물론 지수를 봐가면서 단타나 초전 요새 초전도체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시장 경력이 오래 됐으니까 초전도체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되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제목이 그 뭐야? 그거 금요일 날 대거 상한가 들어간 게 맥신, 맥신 소재, 맥신 소재 써 놓은 게. 어, 아니, 아니, 여기까지 얘기해. 더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이 괜히 또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예, 어떤, 어쨌든, 어쨌든, 나는 맥신 이런 거 좋아해. 막 따라가. 예. 첫 상승에는. 음, 자세하게는 얘기하기가 그렇고, 예. 이거가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개별주를 언급하는 게, 어, 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보다 리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를 해버릇하면은 개인들은 거의 99%가 아, 이거에 망하더라고요. 망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월요일 날 중국 금리 결정 한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이제 어, 반등할 것으로 보여요. 월요일 날. 저는 중국에서 천재 조치가 나오겠지. 음, 이건 부동산 위기에 없어서. 그럼 반등을 할 것으로 보아. 보여. 오전에 어, 근데 장 끝나고 꺾일 것 같아. 장 끝날 때 하락장의 특징이 장 끝나면서 또 꺾일 것 같고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큰 하락 한번 나올 것 같고 음, 자리가 딱 지금 그 자리고 어,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을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멤버십 회원들한테 좋게 보는 섹터들이 몇개 있는데 어, 그중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원더우먼 주인공인 겔가도시라고그 갤가도시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슈퍼모델 출신 미스 유니버스 어, 출신 키큰 여자가 있는데 아, 분노의 질주에서도 나오고 저기 원더우먼 주연인 겔가도시라고 어, 40대 초반의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의 주인공인데. 하드 오브 스톤이에요, 제목은. 그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영화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내용만 이제 알고, 누구한테 이제, 저 미국 주식 많이 하는 뭐 위원님한테 이제 들었는데, 그 위원님이 봤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리딩방들 있잖아요. 저 지금 카톡, 카톡 사칭하는 리딩방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저 아니에요. 저 리딩 안 해요. 멤버십 방송 이거 하는 게 다야. 교육하는 게 다야. 제자들 가르치는 게 다야. 리딩방 들어가지 마시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해 주면 안 되거든요. 재작년에는 많이 추천해 줬어요. 많이 올라갔지. 근데 지금. 유튜브가 되게 민감해졌고 그런 거 있어서 김모 형님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이 종목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섹터에 대한 힌트 하나만 드리고 섹터에 대한 힌트 하나만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잠깐 영상을 한번 보, 봐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앞세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머스크가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을 통해 들려요? 인터넷을 연결하는 스타링크 지구를 벗어난 우주 공간에서 머스크의 지배력은 파의 추종을 하고 밤하늘의 풍경을 바꿔놓은 머스크의 우주 지배권에 줄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통신 시설을 최우선 순위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 회사의 위성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전쟁 전술의 기본 중 기본, 거의 모든 군사 장비가 디지털로 연결된 현대 전쟁에선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대와 지휘관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 정부는 곧바로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위성 인터넷 신호를 수신하는 지상용 스타링크 단말기가 도착했습니다. 숲. 산, 들판 등 지형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미성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최대 1 0 0 m bps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 등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효율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호병 지휘관, 조종사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동시에 드론 영상을 볼수 있게 됐고 목표 발견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기동성이 극대화되며 이른바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제리식 무기에 의존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동성에 고전했습니다 침공 초기 수일만에 전장을 끝내겠다던 러시아의 후원장담이 허세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스타링크의 위력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결정은 스타링크의 지속적인 사용에 달려있다. 스타링크가 없으면 비행도 할수 없고 통신도 할수 없다. 위성 인터넷 업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말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왜 머스크에게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X는 규모에서 경쟁사를 압도합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은 4,500여 개. 전체 활성 위성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머스크는 향후 몇년 안에 위성을 4만 2천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품질도 압도적입니다. 스타링크는 모두 소형 저궤도 위성입니다. 지구상공 약 480km에서 작동하는데, 영상을... 이는 기존 위성 인터넷 서비스보다 지구와 60배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구와 유튜브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상에서 거든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한 나라보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더 중요한 사람이 됐거든요? 핵심은 그거야.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나, 이게 왜 자꾸 LGU 플러스가 나와? 어, 그런 거에 따라서 전 세계의 운명이 달렸어, 지금. <laughs>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거 뭐 내가 옛날에 유튜브 처음 할때 스페이스엑스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스페이스엑스에 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 스페이스엑스 관련된 ETF, 아니 ETF가 아니고,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너무 올라가 버려서,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엑스 상장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말도 자주 바꾸잖아, 또. 스페이스엑스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을 하겠다고.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최고 찍은 게전 세계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이제 애플인데, 3 5 0 0조예요 하나로. 근데 나는 그걸 돌파, 넘을 것 같아요. 1일 경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 스페이스엑스.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많이 찾고 있는데, 스페이스엑스에 관련된 회사들을 지금도 많이 찾고 있고, 멤버십 방송 때는 내가 언급도 했어요. 뭐 기업들을. 근데, 어, 요번에 시장이 많이 밀리면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 2차전지가 성장주인 건 맞지만 길게 봐서는 우주항공주가 어, 더 성장가치가 높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 2차전지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주가가 상승 파동이 끝나는 그런 섹터고 우주항공주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성장할 섹터예요. 인간이 화성에 갈 때까지 네, 그러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그거 그런 것들을 또 통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초전도체가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초전도체 이게 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금융위기 때 200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가 이제 유행을 했었냐면 탄소 나노튜브, 나노 탄소 나노튜브 섬유 소재가 유행을 했었어요. 탄소 자만 달면 다날라갔다고 그때 당시 에 종목명이 액티패스라고 어 중계기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 상장 폐지됐고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그게 한 20배 갔고 그리고 음 상보. 공공명이 상보가 또 있어요. 지금도 그건 탄소나노튜브. 그리고 LG 쪽의 계열사 중에 탄소나노튜브 관련된 주식이 있어요. 어, 우리 트레이더 그룹에서는 첨단 소재 관련해서 한달 전부터 이미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고 거기에 있어갖고 탄소나노튜브를 나는 이제 지금 이 금요일날 상한가한 것들 맥신 말고 탄소나노 튜브가 갈 수도 있겠다. 신소재 중에. 이렇게 우리는 좀 통찰을 나름 하고 있었지. 근데 시장에서 한번 그건 써먹은 재료여가지고. 근데 언젠가 한번 또 그게 나올 거야. 탄소나노 튜브가. 예, 그것도 꿈의 신소재니까. 예, 그거 말고 또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일반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멤버십 회원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하나 또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사는 건 아니지. 장이 꺾이고 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장이 바닥이 왔을 때. 고스닥은 일단 700은 무조건 깨져요. 제가 진짜 장지질 수 있어요. 고스닥은 700은 무조건 깨져.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무조건 와요. 에코프로가 그것만 와도 깨져 700이. 에코프로 b m 이 23만 원. 고그 정도 때 오고, 에코프로가 7, 80대 오면은, 어, 7배이 깨진다고. 그두 종목만 내려와도, 어, 그게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코스닥은 음,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의 신용물량 반대매매가 같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7배이 깨지면 당연히 600도, 어, 반대매매 나오면서 급락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왜 자꾸 2,500이 급락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 면 2500이 무너지면 어 파생 쪽으로 힘이 실려요. 음, 멤버십 방송에서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줬고. 어, 파생 쪽에 외국인이 베팅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진작에 베팅해 놨어. 거기서 수익이 막 생기면서 어 돈의 힘이 하방으로 더 생긴다고. 그럼 매도는 당연히 매도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지금 욕을 하니까. 근데 욕을 2,800을 깼잖아. 그래서 급락이 나왔잖아. 똑같은 거야. 2,500을 깨면은 이런 게 나와. 예. 네. 근데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라는 건잘 모르겠어요. 다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500이 깨면 2,300까지는 얼마 안 걸린다가 핵심 포인트겠지. 2주 안에 무조건 간다. 거기서는 이제 악재 싸움이야, 악재 싸움. 일본의 뉴스. 일본의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2,000깰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 정도면 내가 어 지수에 대해서 어디 정도 선에 어디 마디 값이 좀 우리가 이제 매수를 준비할 그런 가격이겠다 요런 게다좀 방향이 있을 것같아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얘기를 할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요번 계속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아 까먹었나. 뭐 어떤 개별 종목을 물어보는 거는 방송에서 안 되고요. 그거는 메일로 물어보고, 어,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제 방송 이제 꺼야 되니까. 근데 이게 회원 배지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야? 이더리움도 있네. 그리고 내 사진도 있고. 이게 내가 설정한 게 아니고 제작한 거여가지고. 음 오래된 사람이 비트코인이네. 그 얼마 안 되면 이제 내 사진이고 멤버십 아니면 이런 거고. 음 아니 멤버십 방송이랑 전혀 달라요. 멤버십 방송은 이제 기술적인 그 개별 종목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예 멤버십 방송은 다르지 완전히 지수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떤 기법적인 거를 교육 차원에서, 멤버 교육이야, 교육. 그거는 증권 교육? 주식 교육이지. 완성을 시키려는. 그래서 멤버십도 아마 다음 달까지만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를 했었나,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런 하락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하락이 아니야. 이거는 돈, 유동,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돈이 이제 흡수가 됐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너졌잖아. 이것도 아니야. 제일 흡사한 거는 이제 요거야, 요거.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 지금 그 자리고, 차트상으로 이게 맞고, 차트상으로도 이게 맞고 현실에도 이게 맞아요. 네. 돈의 흡수나 그런 것들. 예,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거는 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음, 이제 뭐 증명이 된 거지 뭐. 근데 유수는 거들 뿐이라고 했죠. 유수는 돈이 돈이 결정한다고. 음. 이게 증명이 된 거지 뭐. 뭐, 메일로 질문한 것들이 꽤 있었는데, 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왜냐면, 12시 반에, 반 전에, 이제,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에, 최대한 뭐좀 알려주고, 왜냐면, 공개방송을 다음주에 못해요. 예, 네, 멤버십 방송을 하고, 공개방송을 다음주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좀알 그, 메일로 질문 온 것들을 좀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달 이유는 어찌? 다음 달 이유는 뭐 바닥이 나오거나 뭐더 내려가거나 하겠죠.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을 깨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팔라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사실 좀 한심하게 보이죠. 예. 네. 거의 홍보대사식으로 주식 팔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선 아, 왜냐하면 내 눈엔 저 사람의 고통이 보이잖아. 아저 사람 앞으로 돈 날리고 힘들어 하겠구나. 이게 보이잖아. 너무 그러니까 막 팔라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의 고통이 돈을 잃으면 당연히 고통스럽지. 힘들게 벌었을 텐데. 음, 벌어도 현치 않을 텐데. 잃고 앉아 있으니. 음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내려갈 때안 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안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왜 자꾸 들고 있냐고 올라갈 때 들고 있어야지 올라갈 때 지금 다음 달이나 뭐, 뭐 다다음 달에 그때 들고 있어야지 계속 들고 있어야지 그때는 그 노래 한곡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 멤버십 방송은 제가 내일 시간 나면은 어, 교육 그 매수 기준 이 있잖아요. 매수 기준. 예, 주식 그거 관련해서 저 멤버십 공지 란에 공지를 하라고 할 테니까 아마 한3뭐 다음 주 평일이래도 네, 멤버십 방송을 한번 할게요. 매수 기준이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저는 가 볼게요. 고하셨습니다. 뭐 늦은 밤까지 오랜만에 밤늦게 이 방송을 하니까 좀 그러네. 잘 자요.